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아, 무슨 래퍼도 아니고요, 그죠?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전차. 자, 한 번씩 들어보는데, 아, 좀 멋있더라고요. 까리하더라고요. I'm Dr. K야. 이런 게, 그죠? 자, 아침부터, 아, 좀 재밌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다우존스 전일 플러스 0.21 상승 마감. 자, 요거 좀 넓힙니다. 숫자가 눈에 확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쌍봉의 느낌이 약간 있다. 240일과 120일의 저항. 이거 뭐라고요? 신조. 고압줄류. 그죠? 오두방정은 좀 뜹니다만, 여러분들 기억에 확 남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가면 고압전류가 있으면 머리 털 안 그래도 몇 개 안 남았는데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요새. 와, 짜증나요. 자, 여기 가면 머리 다 타고 그래도 데미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탄다고요. 그죠? 심하면 죽는다고요. 그죠? 여기를 모노로그에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이평선을 고압전류선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딱 통과해내면 끝내주는, 아이언맨처럼 끝내주는 옷 하나 딱 입고 전기에도 아무 충격이 없으면 여기 올라타면 이제 탄탄해진다.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렇게 머릿속 확실하게 박아두십시오. 그죠? 그래서 저항권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데 비교적 양호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패스.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폭이 0.81% 정도로 빠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전일 비교적 조정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에 가까운, 거의 좁은 박스권에 가까운,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이런 또 한 이야기인데, 그죠? 지켜야 될 선은 지켜가면서 그죠?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양호다. 그렇게 생각하고, 독일도 플러스 0.08 적당한 조정 받고 있고요. 돌파 이후에. 자, 영국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뭐 키움에서 뭐 선발 때 뭐 모집한다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하셔서 이거 좀 수정 좀 시정 좀 해달라.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좀 청원합시다. 그죠? 영국은 대부분 큰 상승 일어났어요. 자, 영국 이야기 좀 이따 할 텐데요. 그죠? 이거는 상해 종합으로 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전일, 마이너스 0.10. 전체적으로, 큰 폭 상승 이후에, 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호. 자, 21 밑으로 쳐질 뻔 했는데, 재빨리 들어 올렸으니까, 오늘은, 자, 밑으로 쳐지면 안 되겠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까지 체크해 놓고 나머지 이야기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야간 우리나라 선물 시장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 0.23% 조정. 외국인이 1693계약으로 매도. 그죠? 자, 조금 특이 사항 이거 보십시오. 콜 옵션, 풋 옵션이 대체적으로 오르는 것이 작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많이 내리게 돼 있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이 보편적이지 않죠. 닥터케이가 동그라미 딱 치면서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그냥 씩씩씩씩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하나 글자 한자 한자 무슨 의미인가 잘 새겨보셔라. 그리고 저 같으면 그 채팅 잉크값 아끼지 않고 전부 출력해서 철해보겠다. 레이첼아, 돈 아끼지 말고 전부 출력해서 철로 만들어서 한번 꾸준히 한번 봐봐. 뭔가 눈이 확 뜨인 게 있을 거다. 딴 사람 하든가 말든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해봐라 하는 거 좀 해보십시오. 레이첼이가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죠? 자, 콜 옵션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작게 빠졌어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풋 옵션 많이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15%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11% 오르고 6%밖에 안 빠져. 뭔가 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콜 많이 안 팔래.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일 가격이 어저께 닥터케이 손절을 엄청나게 해가다가 결국은 어저께 수익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 장난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죠? 맞죠?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죠.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차트를 모양을 보면 알거든요. 그죠?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낙폭 심했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어저께 전일 제법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동시효과 틀어놓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동시효과 틀어놓고,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닥터케이는 뉴스 브리핑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패시브 자금 성격이 큰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매수세 중에 닥터케이가 이거 장중에 뉴스 안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거의 외국계 자금이 비차익 물량 정도네. 이거 비차익 물량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큰 펀드들이 공격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자금 운용하는 액티브 자금, 액티브 펀드라고도 하고요. 패시브 자금은 비교적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인덱스 자금이라 할 수 있겠죠. 지수 펀드, 그죠? ETF 지수 관련되어 있는 인덱스에 주로 투자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성격이 크다. 닥터K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덱스면 지수하고 연동이 되니까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갈 거니까 닥터K는 시총 상위에다 쫙 뿌려놨거든요. 그죠? 그리고 전전일 지수 최고점, 단기 최고점, 인식하고 그 전날 미리 지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아, 딱 길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지수 빠지는데 걸었다고요. 인버스. 그죠? 퍼펙트. 그죠? 까지다가, 그러니까 밑으로 지수 빠지다가 전일 후반에 들어올리는 거 시나리오 2로 미리 여러분들께 제시. 잽싸게 셀트리온과 현대건설 다시 추가 매수. 실권 챙겨 먹고 다시 매수. 경희님한테 어떡할까요? 던져 했는데 받아들였으면 3.7%라는 그건 안 맞는데 왜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나. 저는 자랑 많이 했는데 우리 채팅방 인원인데 챙기고 싶어서 던져 해서 저는 도와드렸다고 기뻐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얼마 정도의 참고를 하실 건가 여러분들은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를 정하십시오. 자, 영국이 노딜 블랙시트는 없다. 그러나 대안을 우리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연기는 없다. 그러한 영국은 이슈가 있고요. 자, 미국이 저 이거 좀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뭔가 하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하겠다. 그죠?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최대 국입니다. 자, 그리고 화웨이에게는 이란 제재에 위반이 있다. 아니, 속된 표현으로 미국이 지가 뭔데 뭐 이란이고 시리아고 베네수엘라 왜 그런 겁니까? 짱입니다. 짱. 일진. 꿇어 이러면 그냥 두드려 맞기 싫으면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북미회담 해가지고 한국 한반도 휴전이 우리나라하고 안 돼 있는 건 아시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휴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휴전 돼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 우리나라 멋진 나라 만들 수 있는데 욕만 하지 말고 정치인 욕하고 부자들 욕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죠? 화이팅! 이거 타이밍은 알긴 안 돼요. 멋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화이팅 한다고요. 그죠? 나부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FOMC 연준회의 앞두고 있고요. 약간 혼조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기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투심이 조금 약화.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진짜 조금 최고의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나 이런 약간의 우려 때문에 투심이 약화됐다는데 투심이 약화됐다 이런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받을 자리에서 그냥 조정 받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하기 1번 눌러요. 예이야. 물론 그 뉴스를 내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저보고 뉴스를 쓰라면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하고요. 그냥 쉼없이 스트레이트로 낙폭에 61.8% 이상의 강한 반등을 해왔고 60일까지 쉼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왔기 때문에 저항대에서 그냥 쉬어주는 모습. 그러나 양호하게 큰 레인지 아니고 적당한 위치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그냥 쉬어가니까 양호한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투심이 약화되고 굳이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저께 미국이 좀 쉬어간 건 쉬어갈 자리에서 그냥 쉬어갔는데 양호하게 쉬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로 다우 존스 선물 플러스 0.26 상승 중이고요. 와, 이거 뭡니까? 나스닥 선물 플러스 0.73%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야, 근데 전기전자 이거 또 패대기치네. 이러면 안 되는데 SDI는 올라가야 되는데 비교적 낙폭이 작긴 한데 그죠?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업종이 아직까지는 없다. 비교적 IT와 건설, 조선 이런 부분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통신주,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그러한 종목들 슬슬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새롭게 부각되는 게 IT, 조선 건설, 철강은 부각 정도는 아니고 바닥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이제 바닥 칠려 하니까 정권주가 슬슬 또아리를 트는 건 당연하겠죠. 셀틴은 추가 매수에 다시 매수했는데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자 어느 쪽으로 그죠?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철도도로에 24조 정도 투자한다.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걸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고, 그러면 지지부진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면제해버렸답니다. 4대강보다 큰 규모로 토목건설 부양하겠다. 그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빠른 시기에 이내에 그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샤오미가 가성비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가격은 30%, 일명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거죠. 성능은 80% 정도. 그러면 쓸 만큼 쓰다. 고장나면 교체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생각을 잘 파고들어서, 진공청소기, 뭐, 등등등, 가전제품에서 점점점점 점유율을, 다나와 이런 데서도 분석해보면, 점유율을 점점점점 늘려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꽉 잡고 있는 가전시장에서 점점점점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님, 오래간만입니다. 시험 잘 치셨습니까? 이제 복귀하시는 겁니까? 기다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쉴새 없이 속사포 랩처럼 뉴스 브리핑 마쳤고요. 자, 우리 종목 포트폴리오 종목들 먼저 세팅해 놓고 현대건설, 셀트리온, SDI가 여기로 와. 자시야. 현대건설 풀빵 30% 다시 질렀어요. 풀빵에 가깝게. 제가 말한 풀빵은 보유 비중 30%를 말하는 겁니다. 한 종목에 30% 이상 실으면 안 돼요. 셀트리온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고, 현대건설 팔아먹고 한번더 언급할게요. 경이님은 물려오고 우리는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로 올라가면 경이님은 원래 위치에서 본전, 우리는 3% 이상 더 플러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돼 있어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SDI. 여기까지만 딱 보면 되니까. 자, 요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또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SDI 봐야 돼, SDI. SDI. 이게 지지부진한데 좀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빨리 손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고자 하면 좋은데, 이런 데서 끊어주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닥터K가 일일이 다못 봅니다. 자율적으로 대응하셔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 이거 지금. 요게 코덱스 보고 있겠습니다. 인버스, 하방으로, 여기 적당히 들어갔으니까, 여기 반등할 때 던져라 그랬습니다. 일부. 그죠? 닥터K 어저께 밤에 하는 거 보셨죠? 닥터K 말한 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까졌을 때못 던지면 반등 시 매도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이첼아, 그런 기법. 올라갔을 때못 샀으면 여기서 눌림 먹고 사라. 그럼 여기 올라와서 팔았으면 평균 단가 이 정도인데, 뭐, 빠지면 얼마가 빠졌습니까? 그죠? 100원 빠집니다. 100원. 일단 인버스는 지수 하방에 대한 해칭으로 일단 살짝 들고 갑니다. 자, 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자, 종목에 더 집중합니다. 자, 현대건설, 예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일, 종가, 인근 매수, 예이야! 소리 칠로! 아시겠습니까? 1.5% 바로 먹어버려. 종가 매수 성공! 셀트리온 1% 상승 성공! 예이야! 미치겠어. SDI 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no problem, no problem. SDI 두 개나 있네. 여기 그러면 그거 들어오면 됩니다. 코덱스, 됐어.
미치겠어. 뭐 2%, 1%로 미치겠어. 이렇게 말하냐? 할수 있겠지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그게 누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올라왔다 내려온다? 너무 단타 안 할게요. 저 같으면 합니다. 때리고 여기서 다시 사놓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때리고 다시 사놓는다고 저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 안 할게. 잘안될 거니까. SDI 양호합니다, 일단. 자, 레이첼아, 날려줘. 양호, 양호라고. 보셨습니까? 라고 거품 물고 있다. 사자마자 종가 매수, 현대건설, 셀트리온 플러스, 양호, 예이야. 자, 그럼 또 재빠르게 지금 현지 상황을 무료 채팅방으로 날려드립니다. 누가 무료로 이렇게 날려드려요? 어저께 우리 채팅방에 무료에서 한가 두들 맞는 거 보셨죠? 그럼 저는 그런 거안 해요. 그죠? 그래놔놓고 50% 수익 난다고 해놔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는. 그죠? 뻘짓 하는데 옆에 동원된 거죠? 저는 그런 거안 해요. 많이 까져봤자 7, 8%였습니다. 이때까지. 먹으면 10%씩 먹고요. 최대는 20% 먹었어요. 20% 쌈바에 그죠?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야, 셀트리온 살짝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그냥 대충대충 하는 애들하고 달라요. 검증을 하십시오. 팔아먹고 셀트리온 7% 팔아먹고 먹어놓고 다시 또 들어간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한다고요. 그냥 끝까지 물려있는다고요. NO! NO!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거 어떻게 하냐? 식품 공부하면 된다고요.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인버스는 지수 하락에 베팅한 건데 그냥 살짝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일부. 야, 오스템 좀 빠지네. 그죠? 브레드 브루스예요. 더 빠지면 곤란한데. 브루스 중입니다. 위에서 확 밀리네. 딴거 필요 없어. 이제 주가의 흐름에 좀더 집중하랍니다. 이거 딴거막 방송하다가 타이밍 제가 놓친 거 있어가지고 열받았어요, 솔직히. 잘못 챙겨본 거 있었어요. 다제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존심에 스크래치 막 나고 있습니다. 집중할 겁니다. 딴거 분석은 나중에 뉴스에 다 나올 겁니다. 그거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종목 이렇게 세세하게는 뉴스에서 안 해주거든요. 셀트리온 1.12! 1.19 간다. 현대건설 던지란 말안 합니다. 그죠? 들고 갑니다. 지지권에서 제대로 잡아냈는데 뭐 하러 던져? 홀딩입니다. 자, 기관이 살짝 들어오고 외국인 살짝 매도 선물로 지수 살짝 잡아주고 있는 모습. 자, 그래도 빨리 한번 봐야지.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07 하락, 코스닥 플러스 0.22 상승. 자, 여기 인근 저항권에서 자꾸 아까 뭐랬습니까? 저항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항 그냥 양호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된장에다가 그다음에 생계란을 풀고 참기름 넣고 비벼 먹었는데 그 비율을 우리 집사람 또못 맞춰서 니글니글하네. 집사람 까는 방송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죠? 자, 코스닥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둘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금 달리지. 예이야. 당근 달린다고. 야, 좌 죽는 사람 있어. 저좌 죽는 사람 있다고요. 현대건설 사라 그랬잖아. 지지권 안 팔아. 여기 위까지 들어갑니다. 65,000원. 자, 예타 면제. 현대건설에 뭐 수혜 없겠습니까? 그죠? 현대건설이 현대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전부지 옛날, 거기다가 아마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들었던지,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 좀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철거는 현대제철이 투입할 거라는 현대제철 현재, 근무자의 전원. 닥터K 방에는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있어요. 아무나 초대해가지고 이상 소리 찍찍 날리고 나가는 데 아니다.
함부로 들락거리면 안 된다. 한 번은 용서해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드폰 바꾼 것 같으면 핸드폰 때문에 잠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갔다 와야지. 그냥 띡 나갔다 띡띡 들어오고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부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쪽 저쪽 들락거릴 것 같으면 한쪽을 택하셔라. 양다리 졸라 싫어한다. 딱 그까지 말씀드립니다. 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날려드리고 제 직업도 1시간 이상 내지는 사업장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날려드리고 있는데 이쪽 저쪽 그냥 사이드 걸치는 정도로 지급받는 거 졸라 싫다 한마디 딱 말씀드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뭐 적당히 그냥 갑시다. 현대건설 야우 2.17 사자마자 2.17 죽여. 대우조선 해양 사자마자 8% 안사 좀 더 기다려 눌리면 상단에 딱 올려놔야지 잘라고. 종근당 약간 내려 좀 레벨이 떨어져. 자 셀트리온 사자마자 또 0.7 또 먹어 그냥 그죠? 여기까지 노립니다. 22만원에서 헤딩한다 싶으면 던져도 되는데 이 하는 폼이 위로 좀 올라갈 것 같아 그죠? 얼마만큼? 19만4천원에서 21만 왔으니까 14,000원 아닙니까? 아니 17,000원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17,000원 한 27,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모양이다. 여기 그죠? 그냥 근사치로 할게요. 23만원 22만 뛰어넘으면 23만원 갈 것 같으니까 쉽게 던지지 마라. 자 비교적 시장에 특징이 낙폭 과대했던 것들 좀 데리고 가는 경향이 있다. 셀트리온 시총 3위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이쪽에 미국의 지수 급등에 따른 반등도 있고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집중적으로 반도체 전기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 포착이 되어 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반등세를 시연했다면 셀트리온도 갈 가능성이 있다. 1.19 간다. 예이야. 사자마자 현대건설 2.17 가고 셀트리온 1% 간다. 쉽게 던지지 말자. 일단 한번 승부 걸어보자. 그죠? 이러한 주가의 흐름에 대한 예측이 닥터케이가 상당히 확률이 높다. 지나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검증해보셔라. 여기서 31만에 팔아라고 한 이후에 한 번 더 사라고 하지 않다 갑자기 사. 11월 15일 아침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있어요. 오늘의 주식 시황 폴더 안에 들어가가지고 11월 15일 날 사. 바로 8% 먹고 사면서 여기서 판다고 딱 말합니다. 패스해놓고 이날 사. 26일 날 바로 8% 먹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1.5 깨지고 한 번 더 사라고 안 하다가 1.5% 20만 3천 사서 20만 깨지면 손절 바로 그대로 실행. 다시 20만에 올라타고 밑으로 깨지면 손절 라인 잡고 그냥 올라가서 21만 2천원 4천원 먹어내고 다시 어저께 종가 임금 매수 또 플러스. 예이야. 검증하셔라. 그래서 빠르게 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막 걱정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수익권입니다. 걱정 없어. 20일 깨기 전까지 들어가세요. 그냥 여기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뭐 사고 팔고 안 합니다. 이거는 현대건설 20일 안 깨지면 되고 20일 깨져도 밑에 여기 3번 매수 기법 첫 번째 지지권 사고 두 번째 밀려도 지지권인 이평선 인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시 빠져나오는 기법 그것까지 가능해요. 중장기로 현대건설은 바라보고 있다. 현대차 정도하고는 현대차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60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고 뚫고 올라가면 23만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여기 그죠? 올라가면 거품만 물겠다. 올라가면 봤냐고 졸라 그냥 중장기라고 물려오는 싱크대 애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증권사 VIP 지점에서 VIP 관리하는 부장들은 사모님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개착살 났다. 닥터케인 던지라 그랬다. 다시 사라 할 때 18%씩 막 먹어낸다. 누가 더 잘하느냐 비교하면 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 올라탈 가능성 있어요. 올라타면 8만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조건은 20일 깨면 안 돼요. 7만원 깨면 안 됩니다. 자, 이 겨울에 선풍기 틀고 러닝 앤드 팬티 바람으로 방송하고 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 닥터K가 열정적인 남자라서 그래요. 목에는 골프공 양쪽 달려있는 목 지압기를 달고 현재상 키보드는 어저께 새롭게 산 반짝반짝 예쁜 키보드, 게임용 키보드로 여러분들께 채팅을 멋있게 날려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바이로메드 안 빠진다. 좋다인 건 잘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좀 몰리고 있어요. 이거 한번 캡처. 그러니까 바이오 몰리고 있으니까 바이오 들고 있잖아요.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닥터K 잘 해나가고 있다. 그것이 특기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위시한 바이오주 들어오고 있고, 해필 현대건설 때렸는데 날아가네. 아이, 우연일까요? 노우다. 우연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잘 잡아내는지에 대한 부분 강연회에서 알려드리겠다는데, 저것으면 만사 다 제끼고 오겠는데 12분 신청했어요. 12분 45분 신청하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맨날 올 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퍼펙트한 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 알려드리겠다고요. 회비 아까우세요? 지 박는 돈은 안 아깝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몇백 몇천은 지 박는데 강의료 아깝습니까? 그죠? 바빠서 못 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찾아갑니다. 2월 16일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두리뭉실 몇 개 이야기하고 종목 한두 개 던져주고 회원 가입하라는 약 파는 강의 아니다. 좀 전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희한하게 전일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바로 날아간 게 맞느냐, 여러분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대우자 쓴 해양 날아가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잡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 필살기 강의안도 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방송에 보면 있고요. 입금 순서대로니까 입금 안 하시면 나중에, 나 신청했는데 현장에서 튕길 수 있어요. 45명이니까 그 다음에 의자 없고 입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카페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참고하셔도 되고, 방송 녹화 방송 올라가 있는데 밑에 남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열정적인 강의 3시간 동안 20년의 피눈물 흘리면서 시장에서 얻었던 노하우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다 퍼드리겠다. 여러분 선택에 달렸다. 1박 2일 강연회 때 모습이다. 까리하다. 간다 했놈은 잘 간다. 아니다 한건 안 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저께 삼성전자를 땡겼다면, 그죠? 오늘은 삼성전자를 살짝 쉬게 해주고 밑에 있는 애들 살짝 간다. 밑에 몇 등? 2등, 3등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들어갔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었지 아무 생각 없는 접근 아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1등 데리고 가면서 밑에 애들 살짝 조졌거든 어저께. 그러면 오늘은 1등을 살짝 붙들어 놓고 밑에 있는 애들 갈 수 있다고 저는 미리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머릿속에. 그죠? 믿든가 말든가. 아, 사자마자 2.5씩 날아가니까 좋아 죽겠죠. 미치겠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누를 줄 모르십니까?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꼽혀 중간에 누르시고 보면 좋아요 보입니다. 그거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복귀하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실시. 자,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양상. 살짝 고점 보이니까 살짝 외국인이 매도세 살짝 틀어주면서 선물로 심하게 못 빠지도록 살짝 받쳐놓은 상황. 이런 상황들 잘 보셔야 돼. 자, 레이첼이 그거 알려드려. 오늘은 어제와 반대. 외국인이 현물 살짝 매도 그러면서 지수 안 빠지게 선물로 살짝 커버 지수. 딱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전환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참고하시려면 하십시오. 무료 채팅방에 초대해놓고 얍삽하게 그분들 꼬시가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쪽팔리게 대놓고 지금처럼 2년 동안 해오고 있는 방송 보시고 직접 확인하셔라. 그리고 같이 할 만하다고 생각되시면 같이 하시라. 다음에 그렇게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방송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유료에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준다. 그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무료인데도 해주고 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들어간 족족 깨지느냐? 아니다. 여러분들이 검정 행보는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DI가 문제네, 이거. 아, 참. 너무 심하게 빠져서가 아니라, 세게 가줘야 되는데, 자꾸 먹고 피시피시하니까 좀 짜증나요, 이거. 셀트리온 위에서 좀 튕겨내리고 있고, 이거 추세선 상단 아닙니까? 그죠? 벌써 끊어놓은 추세선 상단입니다. 선수급들은 끊고 다시 산으로 가는데 일단 그냥 홀딩할랍니다. 직장인들 그거 잘 안되거든요. 괜히 끊어 다시 산으로 이걸 못 산으로가 위로 올라가는 거 놓치기 개 하긴 싫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추세 훼손 안됐습니다. 선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저께 보셨을 겁니다. 손절 120만 해도 다시 플러스 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봤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손절이 새로운 기회지 실패가 아니라고요. 손절을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절을 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죠? 어저께 손절했어요. 몇 번 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난 거 결국은 플러스 냈습니다. 손절은 나쁜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절을 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손절을 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 잔파도 좀 고릴랍니다. 셀트리온. 그죠? 밀리고 있는데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현대건설 야 2% 먹었잖아 지금. 그죠? 더 들고 갈랍니다. 더 들고 갈랍니다. 지금은 던져야 될 때가 아니에요. 시장 판단입니다. 시장 판단. 저항권에서 단타 선수들은 던지고 다시 사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된다면 다시 못 잡아간다고요. 이것을 지금 주력으로 데리고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낙폭과대에 의해서 좀 데리고 가려고 폼 잡고 있고 현대건설은 지금 예타 면제라든지 남북 경협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챙겨놓고 잘 피해놓고 다시 저점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집니다. 배가 고파요. 닥터케이는 더 많이 먹으랍니다. 시장 판단. 시장은 여기 안 깨지면 돼요. 그죠? 최고로 안 좋은 정도의 시나리오 허용할 만한 거 전일 저점 정도만 안 깨면 된다. 아시겠죠? 양호한 흐름으로 조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숨고르기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무조건 올라간 거 없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지수 하방으로 꼽은 거 0.14 참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데 닥터K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고액 투자자 여러분들 억 단위 넘어가는 분들 5천만 넘어가는 분들 닥터K와 함께 하십시오. 수수료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옵션 대박 무조건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옵션 선물 옵션으로 한방 먹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무료로 못 알려드려요. 다음에 유료방 가입하실 때 가입하십시오. 그 전에 선물 옵션 무조건 교육 이수해놓고 돈 좀 준비해놓으십시오. 큰돈 안 지릅니다. 큰돈 안 질러요. 이것을 해칭을 풋 옵션을 지르면 좋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까질 때 해칭의 역할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지수하고 거의 연동되는 정도거든요. 지수 빠지는 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죠? 0.06 빠지니까 그냥 보합 아닙니까? 그죠? 이거 옵션이면 적어도 뭐 한 5% 10%는 올라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볼까요? 시장상 양호. 자, 오스템 임플란트 먹은 거 조금 토하고 있는데 조금 버텨볼랍니다. 그리고 SDI는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아, 저 이거 말하기 싫어요. 솔직히 변곡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22만원 4천원 깨면 그냥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겠고 중간에 흔들흔들하는 건 본인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비교적 양호. 여기에서 까지는 거 까져봤자 이거 1%도 안 까졌어요. 이거 먹은 거 좀 토해내고 있어요. 두 개 플러스 내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훨씬 크니까요. 여기다 많이 질러라 해서 30% 질러라 해서 바로 현대건설. 그죠? 양호입니다. 옵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풋옵션 보이시죠? 약간 밑에 거 잡거든요. 지금 한 그래도 3% 정도는 올라갔어. 그죠? 이렇게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영양가 없단 말이지. 왜? 그냥 인버스 펀드니까 그죠? 적당하게 ETF 지수 연동 펀드니까 옵션 아니다 말이죠.
옵션으로 때려줘야 더 강하게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준비해라.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라. 277.50 277.50 풋옵션. 자, 열락까지 있겠죠? 열락까지 있죠? 열락까지 있죠?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지금 아직까지 옵션 만기 좀 남았습니다. 물론 중간 연휴가 있죠. 여기서 때려버립니다. 0.02가 갑자기 5 됐어요. 봤죠? 양양이 봤지? 0.02가 연락이까지 5 됐다고. 왜? 만기 전날 갑자기 부악 빠져가지고 250배인가 났어. 250배. 양양이 봤다? 봤어요. 이렇게 양양 예쁘게 남겨봐봐. 봤지? 보여드렸는데. 야, 그거 접근할 수 있는 노하우 닥터킨 알고 있어요. 공짜로 못 알려드려요. 그거는 250배 나는 건데 왜 공짜로 알려드려요? 그죠? 공짜는 지금에 있는 정도. 그죠? 닥터킨 유료방 한 대서 여러분들 무료 잽싸게 던지고 그렇게 안 해요. 무료방도 끝까지 들고 갑니다. 그 대신 유료방에 날아가는 것처럼 못 해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해드리는 것처럼 유료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맛배기로 보시라고. 그죠? 자, 안 던져요. 현대건설 안 던져. 자, 던지고 여기 지지권 다시 사고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저께 보여드렸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이야 보고 있냐? 하니 거야 하니 거거는 여기서 팔았겠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아 저항 밀리네, 던지고 다시 사놓으면 되겠네. 사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 말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그죠? 이거 안 던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외국인 412억 매도, 현물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 기간이 좀 받쳐주니까 양호. 그죠? 그리고 선물로 방어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수 양호입니다. 양호.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또 한 체크. 별 문제 없으니까 또 체크. 자, 프로그램 매도세 좀 나오고 있다. 평소에는 비차익으로 매수세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좀 매도세 270억 정도 들어오고 있다.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자, 베이시스 0.65.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려 힘든데 저걸로 바꿔버릴까? 환율 양호. 야, 닥터케이 그래도 똥손 아니에요. 닥터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광고 봐주신 시청료 수표, 유튜브가 보내준 수표 요날 딱 던졌어. 단기 고점 아닙니까? 아, 참. 그죠? 요날 딱 던졌다니까. 야, 욕심 안 부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욕심 안 부리고. 야, 그죠? 지수 상이 안 좋아야 여기 환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막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다 연동돼 있다고요. 환율도 외국인 자금이 막 들어오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빠져나가는 수요 말고 살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이야. 환율하고 주가하고 반대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갑니다. 큰일 났어요 할 때 주가 환율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단기 고점에서 팔아버립니다. 닥터케이 그럼 달러 트레이드하면 못할 것 같습니까? 해내죠. 오일 트레이드입니다. 형님들 오일머니 형님들 조금 삥뜨들어 다니는 오일머니 트레이드입니다.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 선수들도 키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이야. 사자마자 현대건설 30% 질렀는데 2.6으로 몰리고 있어. 지금이 끝이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예이야. 아. 흥분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먹고 다 팔고 난 다음에 낙폭 3.5는 다 피해내고 갑자기 종가에 사! 사자마자 2.6% 또 올라간다. 예이야. 이거 창이 싫었지 않냐? 현대건설하고 대우조선해양 창이 미치게 좋아 죽을 것 안 같아? 화장실이냐 창이야? 회의 갔냐? 미치지 않을 것 같아? 들어간 것마다 다 먹어. 한 장 지르는데 야 죽어 진짜 씨. 팔아 하니까 밀리잖아. 그죠? 사 하니까 6% 8% 막 날라댕기고. 그죠? 실컷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니까 1% 임금 플러스 2.6% 임금 플러스 해칭 해놓은 인덱스, 그죠? 이거 하방 해놓은 거 그냥 그만 이거 영양가 없어. 옵션으로 바꿉니다.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옵션으로 때릴랍니다. 옵션으로 때릴 겁니다. 10배 나가지고 눈 튀어나오지 마십시오. 10배는 그냥 우습게 나요.
깡통도 우습게 납니다. 10배는 우습게 난다고요. 깡통도 우습게 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권 정도로 50만원, 100만원 안쪽이 자기 비중에 따라서 실어야지 한 장 갖고 있으면 100만원이 큰 데미지입니까? 버는 거 있다. 그러면 질러버리면 100만원이 1000만원 된다는 거죠. 그죠?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닥터케는 말로 안 한다고 보여드린다고. 바이오 쪽이 강하다고 미리 예측했어 오늘. 왜? 순환매 퐁당퐁당 돌아오는 거 알고 있거든. 들어갔어. 플러스 셀트리온 안 던지고 어저께 던져내고 다시 들어가자. 퍼펙트.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글이 저보다 많이 남겨놓은 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없을 겁니다. 저보다 확률 더 높은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무료로 2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가가지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대한항공 잠깐만 유튜브에서 닥터 K 한글로 치면 유튜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독자 2153명인데 몇만 명짜리 하고 다이다이 한번 붙자 해도 꿀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구독자만 많으면 좋습니까? 근데 저는 좀 많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야씨 까리하던데 이렇게 까리하죠. 그죠? 이렇게 목록이 들어가가지고 재성 목록이 들어가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야간에 여러분들 직장인 주식 초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분봉매매 강의. 그죠? 오늘의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면 오늘처럼 아침에 한 방송도 다 들어가 있고 장중 스팟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검증하고 싶으면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아까 11월 며칠날 샀다던데 1월 며칠날 샀다던데 구란지 아닌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지 방송 그죠? 종목 상담 방송 닥터기 TV 여기 공지 안에 들어가면 아까 강연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 그죠? 술 한잔 술 한잔 먹는데 10만원 안 드립니까? 아까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하는데 하고 차원이 다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먼저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이게 핵심 액기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식 기초 강의 있어요. 주식 기초 강의. 이거를 180강 올라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병행해서. 어떤 분은 또 요것만 보는데 요것도 봐가면서 요걸 봐야지. 요점 정리만 보면 깊은 게 있겠습니까? 요거는 요점 정리 요걸 딱 차근차근 봐 나가셔라. 아이리스님 아시겠죠? 공지 안에 들어가면 닥터케이 강연에 일정 나와있다. 닥터케이 라이브 닥터케이 가수 출신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렸다. SDI 원래 같으면 던져야 되는데 왜 안 던지는 줄 알아요? 이거 순환매 한번 들어가 한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워서 지금 조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빠지는데 안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 정도면 지지해주면 한번 팅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쉬워서 좀 들고 있다. 10% 빠지는데 들고 있습니까? 노. 자 어저께 이형 그분이 그거 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무료방에서 이런 종목 추천받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하한가 바로 두들맞았다. 하한가 엔드 15% 더 두들맞네요. 이런 걸 무료방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닥터케 이런 걸 이야기하질 않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 내게 해주겠다고 사람들 현혹이나 시키고 그런 말 한 달에 몇 프로 벌겠다고 2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10분만 보면 10배 내는 주식방송 에라이씨 안에 들어가니까 5분 지나가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밑에도 확 댓글 남기려 하다가 제가 참고 왔어요. 10분 안에 10배 내는 거 알려준다며 낚시 아닙니까? 낚시 이거 던지라 했습니까? 반등하고 있어요. 에라이씨 욕을 해주려다가 사람들 현혹시키면 되냐고요.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쌍용이 나오는 거 참았어요. 현대건설 올라갑니다. 급할 거 없어요. 왜? 시장 판단 수급이 우선이다. 뭐가? 레이첼이는 채팅 보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드려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 앤드 수급이 우선이다. 예, 이야. 래퍼처럼 시장이 여기서 땡겨 올리는데 장대 양봉의 장대 양봉의 거래량 최고 거래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올라가겠다는 거. 그죠? 여기 왜 줄 지났는데 동그라미 지났는데 여기가 저항권은 맞아. 밑으로 팍팍 안 빠진다 그랬어요. 그죠?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뛰넘어갈 기세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3천억 던집니까? 너 살 때는 4천억, 8천억, 3천억, 2천억 막 사다가 살짝 쉬어가는 거, 살짝 쉬어가는 거. 숨 고르기. 그죠? 살짝. 이거 삼성전자 하나 그냥 프로그램에서 매도 나오는 물량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300억. 시간 많은 분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바빠서. 그죠? 삼성전자 지금 매도 나오는 거 있죠? 그죠? 0.4 빠지고 있는데 이건 매도 약간 나오고 있잖아. 그래도 매수가 우위네. 와 대단해. 그죠? 삼성전자 안 밀려. 관심 있어요. 안 따라가. 눌려주면 갑니다. 44,000원권 안 따라가요. 닥터케이는 원칙이 명확합니다. 하이닉스는 여기서는 따라갈 수 있었는데 시장이 조정권이어서 안 따라갔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 따라가요. 밀릴 때가 적당히 기다립니다. LG전자 좀 관심 있어요. 이제 이게 여기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 돌파해내면 관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돌려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돌려냈어요. 딱 돌파하는 거 잘 봐라. LG전자를 꼬르고 있겠다. 여기 있어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나? 여기 있죠. 위로 올립니다. 일단 관심 있어요. 야 현우야우 저희 채팅방에 끝내주는데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제철,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하,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법률 전문가, 법학 박사, 법학 박사, 박 박사. 진짜 맞네. 난 농담삼아 말을 했는데 법학 박사, 박 박사. 아, 랩할 때 연습할 때 좋겠네. 발음으로. 법학 박사, 박 박사. 아, 그 잘해야 되는데. 자.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서 그죠? 대한항공 아까 지금 프리덤이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쏘리 대한항공 35,300원 자 여기서 살만한 자리 했어요. 땡큐 잘했어. 내가 땡큐 할 건 아닌데 뭐가 땡큐? 이런 거 지지권에서 공부해가면서 잘 사주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고 있네. 그 부분이 좋다. 땡큐. 37,000원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렇게 양봉으로 쫙쫙 밀고 올라가면 굳이 던질 필요 없고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윗꼬리 실실 달면 3분의 1 매도 살짝 밀리면 3분의 1에서 수도했다 그 다음날까지 홀딩 가능 그 다음날 또 밀리려고 하면 또 3분의 1 매도 그 다음날 치고 올라가면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적당히 더 세게 밀리면 다 던져버리고 다는 안 돼. 4분의 1은 무조건 들고 가야 돼. 우상향 살아있기 때문에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일부 물량 무조건 홀딩 다시 눌려줄 때 20일까지 오면 다시 팔았던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야. 오스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전고점까지 들고 갑니다. 자 던져라 그랬습니까? 재빠른 반등 전고점 인근 경희님 들고 있죠? 노트에다 적어놓으세요. 59,000원 일단 목표치 달달달달 외우세요. 달달달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루만에 정신없었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채팅이 실시간으로 날아가야 말이죠. 그죠? 너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략이 날아오는 걸 접해보질 못했으니까 휘둥그레까지는 좋은데 본인 종목을 던지라는 의견 딱 드리면 아 던져 알았어 홈 던졌으면 그냥 다 피해낸다. 믿음을 조금 더 한번 가져보셔라. 맹목적인 거 말고 닥터K가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라니까. 아까 자 통신주 좋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어. 작살. 이게 업종 분석이 얼마나 확률이 높습니까? 통신주 맛이 간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밤에 그랬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통신주 이제 맛이 가고 있으니까 안 들어갈란다. 작살나네요. 이거를 흐름을 안다니까요. 경희님 어디 사십니까? 서울 인근입니까? 거제도에도 오신다. 대구에도 오신다. 오십시오. 약 파는 거 아니다. 주식 잘하고 싶다? 오시라니까? 알려드리겠다니까?
서울 부모 형제 자식 경조사님 오시라니까 만사 제끼고 주식으로 돈 좀 벌고 싶다. 확답은 못해드립니다만 기준을 제시해드리겠다. 아깝습니까? 10만원 아까워요? 안 아깝게 해드릴게. 공짜로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공짜로 해드리니까 고마운 걸 몰라 하는 것 같아. 그죠? 10만원 안 아깝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신주 작살난다니 작살나고 셀트리온 1.9 예야 가잖아. 현대건설 2.68 예야 사자마자 가잖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손절하고 사고 먹고 다시 사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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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예야 사자마자 열나 먹었네 예야 한번 믿어봐라 예야 검증해봐라 예야 셀트리온 더 갈라고 한다 예야 던지지 말라 했다 예야 날려라 영화 쉽게 던지지 마세요. SDI는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빼고 SDI는 흔들림 좀 있으나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니 너무 쉽게 던지지 말고 최초 전략대로 앞전 양봉 훼손 전까지는 들고 가도 무방. 오케이? 너무 바다닥 그리지 마라. 여기만 지키면 문제없고 사자마자 날아가고 그죠? 문제없어. 오스템도 여기 지키 문제없고 안 던지려 했는데 대번 반등 인버스는 그냥 들고 갑니다. 적당하니 그죠? 빠져봤지 0.28 빠지잖아. 올라간 건 3%씩만 올라가고 지수 양호 여기 지키면 별 문제없다. 여기 됐어요. 자 동그라미 친 권역 주목 거기가 지지권 거기만 이탈 안하면 양호 전략 날려드려. 누가 무료로 이렇게 날려줍니까? 아유 참 퀄리티 죽이는데 양양아 나 거품 좀 물어야 되겠어. 가잖아. 응? 양양아 공부 좀 해봐. 동급 최고 되기 싫어? 키워주겠다 했는데 왜 발로 주차냐? 네가 안만 예뻐도 끝까지 예뻐 안한다. 공부 안하고 농땡이 부리면 어느 순간 나의 리스트에서 없어진다. 알겠지? 레이첼 언니 봐봐. 가열차이 공부 좀 해봐. 해라면 해. 왜 매매일지 남기라는데 왜 안 남겨? 변명될 게 그렇게 많아? 비타민 안녕하세요. 냥냥이에요. 목이 좀 아픈데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 누가 욕해? 변명되지마 변명 응? 해야 될 이유를 찾아 변명 말고 동급 최고 되기 싫어? 혼 많이 나야 돼. 혼꾸녕이 나야 돼. 응? 틀린 말 안 하잖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흥분 안 할랬는데 또 흥분했는데 그냥 감정에 솔직할랍니다. 들어보니까 조금 듣기 싫더라고요. 저도 예야 간다 가지 흥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쟁터입니다. 장난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걸렸어요.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이 걸렸습니다.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알아요?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죠?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좋은 차를 사 예쁜 목걸이 선물. 아 이거 가사가 안 되네. 그죠? 그 이 노래밖에 없다.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죠?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고 개뿔도 없으면 연애하다가도 여자친구가 도망가고요.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고 갑니다. 집 날리고 없습니까? 집 날리고 그죠? 빚내가지고 코나로 몰리면 옆에 있던 사람이 갑니다. 애들한테 아빠 대접 못 받아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이 딱 그럽니다. 그 말만 딱 해드릴게요. 아빠 때문에 좋은 집에서 나왔고 아빠 때문에 엄마 고생하게 만들고. 야 이거 씨, SDI 야 영아 SDI 잘 보셈. 22만 3천 깨면 비중 축소. 아빠 때문에 좋은 집에서 나왔고 50한평 확장형 살면 좀 살만합니다. 안에 내장 호텔 같았어요. 살만했어요. 그죠? 별 부러울 거 없이 살다가 개 망해보세요. 집으로 빚쟁이들 찾아오고요. 집 날라가고요. 인생 이상하게 꼬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처져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공부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님도 반갑고요. 아 요거 씨 한번 끊고 갈까. 닥터 케인 단타꾼이기도요. 단타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조금 연장 방송합니다. 여기 저항권이란 거 어느 정도 또 알고 있거든요. 눌려주고 갈 수 있으니까 4분의 1 끊어. 자 종가 매매로 2.3% 먹었어요. 4분의 1 끊어. 그리고 다시 밀릴 때 다시 추가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한다. 형이 이거 들고 있을 거니까 현금 4분의 1 매도 4분의 1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밑으로 처지 여기권에서 다시 더 뚫고 내려가면 또 절반 4분의 1 더 매도.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현금 4분의 1 매도 4 매도 밑에 6만원 6만 1000원 밑을 또 깨고 내려가면 또 4 매도. 그리고 반등시 산호. 그리고 반등시 판글로 이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끝내주는 거지. 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씨 셀트리언도 살짝 한번 씨, 끊어줄까. 아, 이 SDI 이거 하, 짜증나네 이거. 아,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지키면 되는데 이 자꾸 처지겠다.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종가매매 2.5% 먹었으면 됐잖아. 그죠? 여기서 내려온 거 그냥 눈뜨고 안 쳐다보고 있는다고요. 요거 조금만 더 버텨봅니다. 일단 SDI 시장이 좋게 돌아가면 이거 굳이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 없어. 순환매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시장 판단. 시장이 밑으로 꼬꾸라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있으면 야 뭐 돌려가면서 살만한 거 없을까? 기관 외국인들은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요거 야 요거 올라타면 딱 모양 나오네. 모양 만들었고요. 밑으로 처질 것 같으면 여기서 밑으로 까져야 돼요. 근데 조금 지지부진하긴 한데 너무 재빨리 손절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좀 처지는 게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한번 딱 필 받으면 올라가 24만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못 던지겠어요. 솔직히 손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일한다. 알겠습니다.
양호 안 해. 양호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야, 영아, 날려줘. 시장 양호. 그냥 나머진 홀딩. 앞전 전략 잘 읽어보시고 숙지 요망. 해필 강세에 딱두 개를 집중을 들어갔어. 해필 강세 여기 딱 보이잖아. 바이오하고 남북 경협 해필 최고 뻘거잖아요. 여기 딱 집중대가 들어가 있어. 여기 현대건설하고 셀트리온하고 그죠? 오스템 안 빠지잖아요. 던지랍니까? 그냥 돌고 갑니다. 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박았기 때문에 어떤 건 고민하고 있어. 왜?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고 밑으로 깨고 내려가려고 자꾸 시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는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고민을 1도 안 하고 있잖아. 왜? 장대 양봉을 받고 그냥 적당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흔들한 거 별로 손안 쓰겠다. 목표치가 이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지지할 때 박았기 때문에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숟가락 꼽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 이평선이 위에 있는 고압전류 역할이 아니라 탄탄하게 아이언맨처럼 우리는 여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철갑옷을 밑에 이평선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목표치까지 홀딩하겠다. 홀딩을 잘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그죠? 여기 인근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해내기 싫어서 4분의 1 던졌다. 조금 더 쳐지면 또 더, 4분의 1더 던지면 절반 가지고 있겠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턴하면 다시 사넣어서 여기만큼의 공백을 다시 추가로 먹어내겠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끝내준다. 그죠? 셀트리온 더 들고 가보겠다. 이게 올라간 게 별로 없다. 올라가면 필 받으면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 좋겠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많이 들고 계시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시장 판단. 시장이 120일의 저항권은 가볍게 그냥 장대 양봉을 뚫어버리고 추세선, 여기가 지지되던 상승 추세를 훼손을 하면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넥라인이라고 넥라인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모가지 따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모가지가 따이면 피가 촤촤촤촤 흐르면서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20일 날 현금 100% 의견도 드렸고 다 피해내고 갑자기 사놓고 지금은 여기에 수익을 같이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권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뚫어내는 힘은 외국인의 힘. 그래서 120일에 그리고 여기 인근에 2126에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역발상으로 닥터케인 생각하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했는데 적중. 일반인 투자자들은 여기다 풋옵션 선물 매도로 하방으로 노려봤는데 완전 조비됐고 여기 올라가는 120일에 저항 받을지 싶어도 그것도 뚫고 올라가 버렸다. 저 정도 받는데 가볍게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전일에 장 후반에 들어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보고 있다가 장 돌파하는 거 뭘로 판단했는가 하면, 그죠? 외국인 선물을 확 땡기는 걸로 판단하고, 여기 외국인 선물 땡기는 걸로 판단하고, 잽싸게 들어가고, 여기가 처지는 상황 보고, 현대건설, 셀트리온은 전부 차익 실현, 여기만큼 안 두드려 맞고 다시 지수 상황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매수. 매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수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현대건설 셀트리온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비차익 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연동인 인덱스 펀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현대건설과 셀트리온은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기계가 알아서 사준다. 왜?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바스켓 안에 10종목, 20종목을 넣어놓고 프로그램이 돌리는 매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고, 셀트리온은 시총 상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감에 비해 너무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때렸던 애들 청산 물량도 들어올 수 있고, 20일 저항 받는 듯 하다가 지지받아 버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홀딩하겠다. 모든 건 전략에 의해서 했지, 감으로 하지 않았다. 닥터케이는 밑으로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여참이 위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적당히 포트폴리오는 풀로 채워가겠다. 시장 상황을 보고 흔들흔들하면 비중 조절. 양호한 상황으로 들어오면 다시 사놓고. 팔았던 거, 샀던 거, 저항권 하면 팔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닥터케이 특기인데 검증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호 외국계 아까 400억인가 매도 났는데 그냥 그만 안 쪼라. 이건 그 대신 선물로 컨트롤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크게 보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계 미국 선물 다우존스 0.18% 상승, 나스닥이 세게 가고 있어요. 0.58, 그죠? 양호, 외국상도 양호.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상 잘 체크하시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강연에서 핵심 필살기 3시간 동안 조금 전에 보셨죠? 닥터K 말이 빨라요.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 확 같이 몰입돼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셔라. 후회 없이 만들어 드리겠다.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게 닥터K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겠다. 신도림역 가운데 회의실 2월 16일 토요일 선착순 45명인데 12명 지금 찾습니다. 12명, 그죠? 3시에서 6시까지 3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닥터K 가열차기 방송 또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침 8시 40분, 그 다음에 오후 4시, 아침 8시 40분 무조건 지키고 있고요. 오후 4시는 약간 유동적일 수 있는데 비교적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8시 40분도 고정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약속 어기는 거 싫거든요. 8시 40분쯤에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방송 켜보셔라. 아니 실시간 안내를 해놓으시면, 알림 해놓으시면, 구독 모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면, 그죠?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면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다 알림 오거든요. 8시 40분 무슨 타임? 닥터K 타임. 주식과 살아가는 이야기와 개그와 노래와 함께하는 닥터K 주식 토크 콘서트.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루하기만 한 주식을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닥터K와 함께 하시려면 8시 40분,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눌러놓으시고 구독해놓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누르시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더 나겠죠? 광고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안됩니다. 닥터K 몇 시간 동안 방송합니까? 최저시급도 안된다. 광고 넣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건 열중시하다고 봐주시는 거다. 무료 방송인데 추천 방송 핵심 아까 보셨죠? 필살기 엑기스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 yo!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